안녕하세요, 수학과입니다. 자, 지금 시기에 문치가자미, 이 도다리는 최고의 생선입니다. 사실 봄에는 사실 맛 가격만 비싸지 맛도 없고, 살은 지금 훨씬 좋아지거든요. 점점 이 살 보시면 이렇게 동투매요, 이렇게. 근데 봄도다리 하는 그 말 때문에 봄에 많이 드시는데, 지금 훨씬 좋아서 제가 한번 제일 좋은 시기에 지금 이거를 공동 구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거는 썰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새꽃이라서 기술을 이제 잘, 집에 있는 부엌칼로는 잘 안 썰어지기 때문에 제가 썰어서 순살 400g을 맞춰서, 순살이 아니고 썰어서 배가 400g이 될 수 있게 한 2-3인분 나올 수 있게 제가 그래 맞춰갖고 해드릴게요. 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물론 이것도, 와, 이렇게 일이 좋습니다. 피를 뺄 거예요, 이것도. 살찌죠? 아, 이렇게 살찌는데 사람들이 봄엔 도다리가 설이 지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, 지금. 도다리도 혈관이 있거든요, 혈관. 조그만. 이게 처음에 못 맞추면, 저거 안에 신장을 긁어내고, 나오죠, 이렇게 피가. 신장을 긁어내고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피를 뺍니다. 카메라 켜놓고 하니까 또 안 되네. 이렇게 긁어내면 요 혈관이 또 보이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피를 빼면 됩니다. 이것도 아까 못 뺐으니까. 15,000원 받아야 되는데 10,000원만 주세요. 그러니까 예. 내장 빼드릴까요? 네. 이제 씻어주시고 저기 가서 잠깐만요. 이런 식으로 피가 빠지면 이렇게 깨끗합니다.
이렇게.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. 다 잘라내 갖고 보낼 겁니다. 이게 도다리만큼은 자, 이런 식으로 혈관이 터진 것 같아. 전화 안 왔잖아. 예, 이렇게. 대부분 전화 안 왔잖아. 너무 살이 좋네요. 진짜 좋네요. 지금 도다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 중에 하나가 또 도다리 새꽃이거든요. 문치가자미 새꽃이 정확하게는. 이상 맛있는 고기가 없어요. 진짜 새꽃이를 평소에 안 즐기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뼈를 이렇게 엇갈리게 썰어주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다 뼈가 다 잘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씹어서 뼈를 부셔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냥 배가 뼈가 있구나 고소하다 느낌을 들으면서 먹는 거라서 엄청 좋습니다. 아, 양 많다. 이게 400g 정도 되는 양입니다. 아, 많죠? 살도 좋고 2인분은 충분히 나오는 양이거든요. 이렇게 보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